4.3특별법 개정으로 수용인들의 무죄 판결 소식이 들리며 나머지 수용인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기대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당시 군사 재판을 받았던 수용인들과 달리 이 법원에서 일반 재판을 받았던 수용인들은 여전히 재심 절차가 까다로워 유족들은 멀고 먼 명예회복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.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4.3 당시 살던 옛 집터를 찾은 80살 고춘자 할머니. 옛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총을 맨 경찰에게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만큼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. 아버지는 당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란 음모죄로 징역 7년형을 받고 대전 형무소로 끌려간 뒤6.25 전쟁으로 행방불명됐습니다. 사람 시다사 땅상 고마이. 이제도 사탕을 못 사탕이라 마시네. 고 할머니는 4.3특별법이 개정되자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특별 재심을 신청했고, 법원은 지난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이 아버지의 희생자 심사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항고하는 바람에 혹시나 재심이 중단될까 봐 요심초사하고 있습니다. 경에도 돌아가셨지만은 죄는 없다는 걸 밝혀졌으면 그보다 더운 것이 어선 것 알마 마시. 4.3 당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았던 한복순 할머니. 한 할머니 역시 특별재심 준비에 나섰지만 70대의 나이에는 버겁기만 합니다. 판결문을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챙기는 데 걸린 기간만 5개월.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국선 변호인을 쓰는 군사재판 수용인보다 5배가량 비쌌기 때문입니다.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기 생계하는데 그것도 좀 지장이 많았고요. 또 변호사 비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돈이 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. 4.3 당시 좌익 활동에 연루됐다며 내란죄 등으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일반 재판 수용인은 1,500여 명.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야 청구할 수 있지만, 4.3특별법에 따라 4.3 희생자와 수용인이면 새로 증거가 없어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하지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 수용인과 달리 일반 재판 수용인들은 본인이나 유족들이 재심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. 이 때문에 유족이 없거나 고령인 경우 특별 재심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반 재판 수용인들에 대한 자료의 어떤 체계적인 정리도 필요하고 또 유족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별재심만큼은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이용해서 명예를 자연스럽게 회복해주고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유족들의 바람이고 강력하게 정부에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.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한 4.3 수용인 620명 가운데 일반 재판 수용인은 13%인 80명에 불과합니다. 4.3특별법이 개정된 뒤에도 명예회복을 위해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일반 재판 수용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.